그러면 그 사주 이제 내 여덟 글자에 재물에 대한 게 들어있다라는 것은 이게 내 일종의 그릇의 크기 같은 건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재물을 저기 담을 수 있는 용기는 있다는 거죠. 근데 그릇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그렇죠. 못 담겠죠. 거예요. 그건 이제 무제사주가, 재물이 없는 무제사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무제사주예요. 아, 그러세요? 예. 그럼 제 무죄 사주면은 돈이 아예 모이진 않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재물운이 왔을 때, 재물운이 왔을 때 한해서 돈을 모아요. 그걸 이제 잘 유지를 하면 되는 것이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사주를 구성할 때 여덟 글자는 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년마다 바뀌어 나가는 것을 이제 대운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매년 바뀌는 것을 세운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대운에서 재물운이 오는지, 또 세운에서 재물운이 오는지, 이걸 이제 가늠을 해보면, 이 사람이 언제 돈을 벌고, 저기 그 재물운이 없는 사람이 재물이 전혀 없다면 거지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진 않거든요. 그리고 아주 작은 확률로, 재물운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의 재물도 가능한 사람이에요. 가늠이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무제사주는 조지 소로스가 있어요. 조지 소로스는 이제 무제사주인데, 이 양반이 재물운이 온그 20년 동안 다 벌었어요. 그 돈을. 무지사주가 왜 보관이 좋네요, 이게. 대부분 무제사주들이 돈을 못 모으는데, 아주 작은 확률로 그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재벌 회장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기 그 직접적으로 재물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좀 어려운 용어긴 한데 합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합을 통해서 나온 거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글자들이 서로 합하고 끌어오고 이제 그런 글자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경쟁자들에게 뺏기지 않고 내가 다 취할 수 있는 그런 원리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깊게 나가면 이제 더 복잡해지니까 일단 재물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나는 크든 작든 돈을 벌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운에 맞으면 이제 그 활성화되는 것이고, 무제사주인 경우에는 내가 저기 그 재물운이 올때 한해서 돈을 벌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사주 풀이를 봤는데 올해 좀 재물이 들어왔다 이런 풀이를 받았다면은 어떻게 좀 이해하면 될까요? 우연한 기회라도 돈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올해가 임인년이잖아요. 임인년이면 이제 그 위에 글자는 수고, 그 다음에 아래 글자는 목이에요. 그러면 이제 수나 목을 이제 그이 재물로 할수 있는 그 이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다른 때에 비해서는 조금 돈을 버는 게 쉬워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기 그저 직장에서 월급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뭐 저기 그저 복권을 사는데 좀 당첨이 될수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알바를 하는 분들이 있다면 알바가 하나 정도 더 생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돈이 이렇게 저기 그 오는 그런 기운들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세운은 1년짜리 운이니까 올해가 지나고 나면 또 다시 원위치 되고, 그렇죠. 그리고 대운은 10년짜리고,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대운 10년짜리 하면서 10년 내내 그렇게 가는 건가요? 아무리 좋아도 7자 3이에요. 좋은 거 7, 나쁜 거 3. 10년 동안 내내 좋기만 하면 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맑은 날만 이어지면 삶은 사막이 아,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너무 좋은 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경계심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저기 그 저축도 하고 하는 거지. 10년 동안 내 좋다 그러면 뭐 계속 가서 이렇게 그술 먹고 쓰고 그러면 남아나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경계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 이런 뭐 재물은 뭐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상관없이 재테크라는 거를 좀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접근하면 좋을까요? 재테크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꼭 돈을 버는 것처럼 그렇죠. 돈을 벌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재테크는 원래 그 파이낸셜 테크놀로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재무에 대한 기술이에요. 근데 재무에 대한 기술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내가 돈을 필요로 할때그 돈이 딱 생기게 만드는 것이 가장 첫 번째예요. 예를 들면은 뭐 내가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집을 산다든지, 뭐 이렇게 저기 그 중요한 저기 그 지출이 있는 때가 있잖아요. 이때에 맞춰가지고 그 돈이 딱 저기 그 생길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계획을 실행하는 거, 그리고 딱 맞추는 거,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 네. 갑자기 돈이 생길 리가 없잖아요. 그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을 해서 저축을 해야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돈을 저기 그 생길 수 있도록 네. 쭉 저축을 한다든지 예, 이런 행동을 해서 그 일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네. 만드는 기술이 바로 이제 그 재테크예요. 아니 무조건 돈을 벌어야 한다고 그러면 그런 재테크는 없는 거죠.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주하고도 좀 지금 그 맞물려 보면 네. 사주에도 보면 이제 내가 결혼할 때가 와요. 네. 그리고 내가 아플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미리 알아가지고 그때 맞춰서 그 결혼 자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병원 갈 예비 자금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네. 이렇게 자본을 배분하는 것도 하나의 재테크고 네. 그런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재테크 할 때 뭐 주식 산다든지 그쵸, 네. 부동산 산다든지 그거는 사실 조금 왜곡된 형태의 재테크인 거죠. 전체가 아니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 그 한 몇 년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식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주식도 7대 3이에요. 30%는 좋고 70%는 힘들어요. 힘든 게 70%. 그럼요. 네.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저기 그 시장은 흔치가 않고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게 뭐냐면 시장이 좋을 때 네. 돈을 벌었어요. 네. 이게 자기 실력인 줄 알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자기 실력이 아니거든요. 그 시장이 매겨준 것이지 내 실력으로 버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 요즘에 막 저기 집값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난 부동산이 귀재야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건 본인의 실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유동성에 따라서 올라가고 집값이 떨어졌을 때 그걸 내가 어떻게 잘 저기 그 방어하느냐 네. 여기서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주식시장도 좋지 않을 때, 요즘에 주식시장 조정을 받잖아요. 네. 이럴 때 잃지 않고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진정한 실력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저기 그 해야 되는 거지. 예, 우리가 이제 재테크라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 돈을 벌어야 한다면 재테크 전문가는 없는 거예요. 네. 아, 전 너무 말씀 너무 궁금하는 게 요즘 뭐 부동산이 문재인 정부 때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사실 이제 부동산 채택 쏟아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 채택 나오는 시기를 보면은 보통 이제 이게 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불황기 때는 책이 안 팔리기도 하고 번 사람이 없으니까 안 나오고 이렇게 화랑기가 오면은 너도 나도 이제 그냥 집을 산 사람들이 책을 쓰는 거죠 일종의.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버느냐고 보면은 네. 책 써서 버는 거예요. 그렇죠. 책 써서 강의하고. 네. 그냥 그 인쇄 받는 게 돈 네. 버는 거지 실제로는 현금이 내 손에 들어오는 경우는 그러니까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작가님은 이제 사주를 딱 보실 줄 아니까 이 사람의 뭔가 생년 월일을 딱 보시면은 아, 이 사람은 부자가 되겠다 이런 게 보이시나요? 뭐 제가 귀신이 아닌 이상 네, 네. 하지만 이제 명리학은 네. 그 나름대로 이제 그 해석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원칙에 따라서 해석을 하면 네. 이제 그 돈을 벌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정도는 이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게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막 밥은 굶지 않겠다 정도예요? 아니면은 진짜 뭐 100억 1000억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크기는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데 이제 아주 저기 그 작은 확률로 네. 일생 내내 재운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확률로 네. 일생 내내 재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이제 아주 되게 그 드문 케이스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재물 운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초반에는 좀 안 좋다가 중반 이후에 좋아지는 게 좋아요. 근데 제일 나쁜 건 뭐냐면 네. 초반에 좋았다가 네. 저기 그 중반 이후에 다 까먹은 사람이 있어요. 네. 네. 이게 제일 힘든 거죠. 왜냐면 이제 복구할 수 있는 저기 그 상황이 오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운의 흐름을 이제 그 볼 수는 있죠. 우리 작가님 책을 제가 읽어봤더니 진짜 뭐 이 책을 본 거는 혼자서도 이제 셀프로 자기 재물운 정도를 체크할 수 있게끔 네. 아주 구체적으로 쓰셨더라고요. 내가 부자된 운명인지 좀 셀프 알아보는 법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책을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우리가 이제 내 운명 정도는 내가 감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어디 뭐 철학관 같은 데 가서 자세하게 뭐 이렇게 그 사실 철학관에 있는 사람들도 되게 서로 간에 이야기 달라요. 네. 다르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밀하게 감정은 하지 못해도 네.
내가 아 이때는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이때는 좀 소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 정도까지만 가더라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혼자 스스로 저기 할 수 있는 그런 저기 그 방법을 이제 그 설명을 해드렸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만세력이라고 하는 이제 어플을 받아야 돼요. 그냥 그 만세력 중에서는 뭐 지금 이제 그 이 우리 스마트폰에서 보면 몇 가지 만세력이 저기 나오는데 그 중에 좀 제일 보기 편한 거는 원광 만세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원광 디지털 대학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만세력이 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나마 오류를 좀 많이 잡아 놓은 그런 적이 그 만세력이고 그래서 이제 그 만세력을 받아서 자기 사주를 저기 집어넣고 생년월일시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사람들의 저기 그 수명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가 좀 정확한 게 좋아요. 시가 왜냐면 이제 그게 제 책에도 있지만 이제 그 각각의 그 운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했는데 시주가 60세 이하부터 80세 정도까지 내 운을 관장하는 그럴 때인데 그게 만약에 그 시가 정확하지 않으면 60세 이후의 삶을 제대로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시를 딱 집어넣으면 이제 딱 자동으로 내 저기 사주 팔자, 팔자라고 하는 8개의 글자거든. 그리고 이제 대운, 세운이 딱 저기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전에는 그걸 다 일일이 찾고 또 만세력 책을 가지고 이제 대운도 저기 그 좀 만들어내고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는 저기 하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걸 보면 이제 재물과 관련되는 저기 그 글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정제, 편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직장과 관련되는 저기 그 글자들은 정관, 평관. 근데 이제 제로 끝나는 것 중에서 겁제 이런 게 있어요. 겁제는 내 재물을 겁탈하는 거예요. 좋지 않은 겁니다. 뺏기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제, 편제, 정관, 평관 이런 글자들이 잘 저기 그 드러나 있는지 이런 걸 이제 저기 그 이 보시면 되고 운에 지나갈 때도 보면 이제 그 이 이게 이제 정제 운인지 편제 운인지 그런 것들 지나가면 그러면 이제 이때는 내가 재물 운이 활성화되는 거구나. 활성화돼 있구나. 그럼 재물 운이 활성화돼 있다면은 내가 저기 좀 더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잘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떨 때는 이제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데 누가 와가지고 뭐 일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고 또 뭐 저기 어느 때 보면은 아 내가 저기 시급 더 줄게 이렇게 저기 이야기 나오는 경우도 있고 생각지도 않게 그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만세력을 저기 그 보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살아온 저기 그 이 시간이 짧잖아요. 하지만 이제 좀 중년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살아온 시간이 좀 되니까 그 글자들을 딱 저기 보면서 아 내가 어떤 글자가 있었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예를 들면 학창 시절에 내가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또 뭐 시험 운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쭉 따라가 보면 자기 사주는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자기 삶을 이렇게 연습을 하면은 아 글자들이 어떻게 저기 그 이 그 활용이 되는 건지 이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시가 아까 60세 이상을 말씀하셨잖아요. 시에 만약에 그 재무 운이 좋다는 글자들이 들어있다. 그러면 좀 말년 운이 좋은 거죠. 그러면은 뭐 만약 그런 사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좀 60세 이전까지는 가급적 뭐 저축 위주로 하다가 60세 이후로 적극적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재테크 전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이 젊은 분들을 특히 이제 MZ 세대들, MZ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직장이 잘 저기 잡히지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돈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얼마 전에 보고서를 한번 보니까 코인 시장에 MZ 세대의 저기 그 거래 대금이 약 한 45% 정도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MZ 세대가 가지고 있는 계좌의 평균 금액이 36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단점을 나타나는 거죠. MZ 세대는 작은 돈을 가지고 계속 불려 나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균 금액 360만 원이면 본인들한테는 클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조망만한 눈이에요.
그 조망만한 눈을 막 굴려봐야 네. 아, 별로 붙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덩이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뭐 저기 그 새로운 투자법 하지만 지금까지 투자의 왕도는 종잣돈을 모으는 거예요. 시드머니를 모으고 그리고 그 시드머니가 모아졌을 때 눈을 한번 눈덩이를 키워가지고 한번 싹 굴리면은 눈덩이 더 커지잖아요. 이제 그게 왕도예요. 근데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막 저기 이제 뭐 그 이 조각 투자도 하고 예? 뭐 저기 그 리셀 투자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아, 큰 돈은 벌기 어렵다. 하지만 뭐 재테크 기법으로는 제가 볼 때는 저기 그 많이 회자될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돈이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때를 봐가지고 그때에 맞춰서 종잣돈을 먼저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그 종잣돈이 아주 클 필요도 없어요. 360만 원은 좀 작지만 네. 뭐 1000만 원. 네. 그 1000만 원이 두 배가 되면 2000만 원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불려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내가 어느 때가 활성화되는지를 보면서 그전에는 예금 적금. 네. 그리고 내가 활성화되면 조금 이제 저기 그 투자성이 있는 쪽으로 네. 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또 지나가면 그걸 빨리 회수를 해서 요즘에 제가 제일 저기 그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네. 묶고 따블로 가요. 네.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그 무식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묶고 따블로 가서 따블 하면 큰 돈이 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주식시장은 없어요. 그렇죠. 한번 지뢰를 밟으면 네, 네, 그냥 그걸로 끝나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운이 있을 때는 활성화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네. 그 다음에 운이 저기 저 그 비활성화되면 빨리 다시 저기 그 보수적으로 뭐 요런 저기 그 템포를 맞추자고 하는 것도 이 책에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얘기 되는 거죠.